지금부터 달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걀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한 개가 지급되고요. 그 다음에 석이버섯, 실고추, 실파가 고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우젓으로 간을 거고요. 소금, 참기름. 먼저 달걀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. 달걀을. 달걀을 먼저 풀어서 보통 달걀 한 개의 무게가 한 50에서 60g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달걀찜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물을 달걀의 2배 정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100에서 120g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. 그래서 섞어주시고요. 여기에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건데 새우젓은 곱게 다져서 국물만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새우젓은 연고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국물을 짜주겠습니다. 풀어진 달걀물에 새우젓을 넣어주시고요. 한번 잘 저어서 체에다가 불러주겠습니다. 달걀물을 체에다가 걸릴 때는 찜을 할 수 있는 그릇에다가 바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달걀찜, 그리고다가 달걀물을 불러주시고요. 기포가 생기지 않는 아주 매끄러운 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걀찜 그릇에 거품이 조금 있으면 거품 좀 걷어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뚜껑은 마른 면보를 이렇게 싸주시고요. 바닥에, 냄비 바닥에 행주를 이렇게 깔고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찜을 안치겠습니다. 찜을 안치고 면보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호일을 이용해서 달걀을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달걀이 찜이 다 쪄지는 동안에 고명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실고추는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그리고 석이버섯은 물에 담갔다가 불려서 돌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곱게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묻혀서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파는 이파리 잎부분을 어수 썰어서 흰 부분은 색깔이 고명으로 쓰는 것보다 흰 부분을 잘 파란 부분을 이렇게 한 1cm 정도 크기로 어수 썰어서 고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고추 고명 준비를 해놓고 석이버섯도 이렇게 고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. 고명이 다 준비가 됐네요. 이제 달걀이 잘 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달걀은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달걀이 다 익은 겁니다. 달걀이 다 익으면 이제 위에다가 고명을 좀 올리겠습니다. 석이버섯을 올려주시고요. 실고추 그리고 실파 썬 거 이렇게 올려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명이 파가 숨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한 잠시 한 1분 정도 놔뒀다가 꺼내시면 1분 정도 고명을 올려서 뜸을 좀 들였습니다. 그러면 달걀찜에 완성이 되었네요. 이렇게 아주 표면이 매끄러운 그런 달걀찜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달걀찜을 완성하였습니다.